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층부터 4층까지 방 3개 욕실 2개인데 두 가지 타입이에요. 둘 다 타입이 좀 다릅니다. 약간 평수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작고, 물론 분양가도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로 나와 있고요. 코너집이다 보니까 사방이 막힘없이 기본적으로 탁 튀어 있고요. 평수 구조도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나와 있어요. 자,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1층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세대당 한 대씩 해서 100% 주차공간 나와 있습니다. 코너집이어서 저 옆쪽에는 1열 주차 공간인데 이쪽에 오시면 앞뒤로 겹주차 살짝 있네요. 자, 위치 같은 경우는 사동 이평안세상 아파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도 이용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어디 뭐 차 타고 이동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끔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평수가 넓은 현장이에요. 자, 우선은 신발장 수납 공간 볼게요. 왼쪽 편에 키 큰 장이 한 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매립선반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총 4칸의 수납 공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벽면 보시면은 일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거실하고 주방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가벽으로 설치해 놓은 모습이에요. 자, 우선은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갤러리 창이 추가로 옵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아무래도 좀 더 많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는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거실 앞에 뷰도 보시면은 주택가도 있긴 하지만 동간거리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도로기 때문에 막히거나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벽면을 통해서 소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창문도 나와 있는데 창문 아래쪽으로 해서 5-6인용 사이즈의 큰 사이즈 소파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소파 편안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편 벽면을 아트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템파보드 벽면 되어 있고요. 거실폭 넓게 나와 있으니까 벽걸이 TV 사이즈 큰 거 두고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조명등도 상당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이 상당히 높네요.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 구조로 해서 모두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 조금 장점이 있는데 식탁 놓는 자리가 따로 나와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뭐 4인용 식탁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삼국극탕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위 열어보시면은 히든 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냉장고 되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냉장고 자리도 두 칸 자리 배치해 놨어요. 냉장고 편안하게 두 개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안방은 기본적으로 봐도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공간이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까지 전부 옵션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추가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붙박이장 하나 두시고 창가 쪽으로서 침대도 큰 사이즈 하나 배치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벽면 공간 남는 곳에는 화장대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도 거실창이랑 같은 벽면이니까 앞쪽에 막힘없이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 공간도 볼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샤워기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너무 비좁지 않고요. 코너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른 방들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빠져 있고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룸 공간을 꾸미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왼쪽 편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은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반대쪽 벽면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안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이제 침실 공간 사이즈 딱 적당한 크기로 나와 있는데요. 책상이나 침대 배치하시고 작은 붙박이 수납장 하나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자녀분들 방, 침실 공간으로 쓰시기에는 딱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어느 막 4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딱 부족하지 않게끔 나와 있습니다. 3, 4인 가족 거주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4인 가족 많이 거주하시는데 4인 가족 사이즈도 딱 알맞는 집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에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갖춰져 있고요. 코너 선반 위아래로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에는 젠다의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욕실 바닥 같은 경우는 그런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거실하고 주방이 조금 사이즈 넓은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넓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은데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